자, 이게 처음 내는 숙제이다 보니까 예, 조금 한 3시간 준비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예,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앞서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가 무브 명령에는 QLQR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FK 함수에 속도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QL과 QR을 계산할 수 있고요. 예,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QLQR이 얻어지게 되면 예, 바퀴가 회전하게 하는 Y축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도성분, 지금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QLQR을 부호도 맞추셔서 잘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QLQR은 FK에서 구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QLQR을 얻는가? 우리는 속도로부터 QL과 QR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치 적근 갖고 하셔도 되겠고, 뭐 예전에 배우셨던 이게 꼭 적근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오메가의 오메가로부터 QLQR을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무브 함수에다 QLQR을 대입을 해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포지션 에러가 많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모바일 로봇은 포지션 에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FK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위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들, 매니플레이터보다는 에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MR, 앞부분은 뭐 뭔가 모듈 이름이 되겠고요. 그 안에 모듈, 객체, MR이 고우투 명령 6.2800 한 다음에 다시 000을 호출했을 때 마지막에 X, Y, 세타, 세타 L, 세타 R에 어떤 에러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파라미터들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꾸기 위해서는 몇 군데를 고치셔야 되겠고, 예, 기본적으로 로버 4 예제가 로버 4 예제 안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다 로테이션 하는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각종 조건, 개인과 조절하셔서 이 에러 값들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결국은 속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에서 배우셨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마지막에 가서 정상 상태 에러,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기가 어렵죠. 필요하다면 뭐 PID 컨트롤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그 부분은 하시면 되겠고, IPI의 I 컨트롤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에러를 줄여보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 한번들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숙제를 낸 이유가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로컬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실제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 이 예제에서부터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퀴에 에러가 있다고 했는데 슬립이 없는 바로 전에 카트 예제에서처럼 슬립이 없더라도 에러는 누적돼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위치 제어가 아니라 속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에러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모바일 로봇이고요. 거기에 또 슬립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니 현재 위치를 바퀴를 돌려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모바일 로봇의 숙명적인 문제점이 되겠고요. 왜 모바일 로봇이에요? 모바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부터 제너럴한 오리진에서부터 얘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매니플레이터의 경우에는 예, 인코더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위치에 대한 것들을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수백 번 하더라도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반면, 모바일 로봇은 속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얼마 가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 가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 가는 형태로 눈 감고 움직여 보시면은 엉뚱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은 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기법이 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옵션이 아니라 모바일 로봇 계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속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속도에 관련된 것들은 댐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 프릭션, 마찰 모델들하고 전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모바일 로봇은 예, 현재 위치를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예, 길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눈으로 보고 조정하는 비주얼 피드백 형태로 조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 소저너 또 여러분들이 예제에서 제가 다뤘습니다만 화성 탐사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조정을 할까요? 우리가 화성 예, 지구에서 화성까지 명령을 보낸 다음에 이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전파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한 12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명령을 보내면 얘가 움직인 다음에 영상 정보를 획득해서 그걸 보내주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토탈 보내고 봤는데 뭐 15분, 20분, 12분 뭐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적으로 패스파이더 같은 원격 조정 로봇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원격 제어와 관련된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다뤘습니다만 원격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하는 것은 모바일 로봇이 현재 여기 있잖아요. 예, 바퀴 세 개 달린 로봇이 이렇게 있다면 카메라로 이쪽 뷰를 찍은 다음에 예, 이 영상이 지구로 왔죠. 야, 그럼 여기로 가. 예,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서 20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여기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중간에 예, 패스들을 입력을 해서 로봇에다 던져놓고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다 보니 이 모바일 로봇의 속도가 물론 예, 태양열을 받아서 내부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예, 우리가 토크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토크를 높이면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속도가 올라가면 이동 속도도 늘어나겠지만 토크는 암페어에 비례를 하고 이 암페어가 아주 천천히 약하게 태양열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페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 원래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 다음에는 텔레오퍼레이션을 한 1m 단위로 또는 특정한 거리만큼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법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얘가 쓰는 방법은 다르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은 여러분들 바퀴가 굴러가는 예제에서처럼 얼마만큼 갔는데 에러가 누적되어 있고 현재 주변 상황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위치 근처에 가 있는 것 같다 하고서 틀린 에러 값을 보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실 수 있는 예제들 중에는요, 뭐 동네 저기 가끔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있는 서비스 로봇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비싼 청소기들 예, 그 레이저 스캐너들이나 또는 V슬램 카메라를 써서 처리하고 있는 청소기 거기까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의 영역이고요. 그 외 모든 예제는 예, 여러분들이 무슨 가속도계로 보정을 했네 뭐 또는 뭐 대전의 융합 페스티벌에서 뭘 했네 그런 것들은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쓰이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근처에 있는 센서 몇 개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눈도 좀 높여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로봇들은 청소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은 전반부에는 좀 쉬운 예제를 들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 때 확률을 배우고 마코비안 관련된 세계관도 배우고 칼만 필터 배우고 파티클 필터 배운 다음에 다시 로컬라이제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수업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로봇 쪽에 관련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계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라고 하는 확률 기반 어프로치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진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서 조금씩 제가 스피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다뤄야 되는 로컬라이제이션은 아주 간단한 예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이 로컬라이제이션의 대표적인 것도 용어들도 보시면은 로봇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GPS도 로컬라이제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예, 글로벌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로컬이 아니라 예, 로컬라이제이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인데 국부적인 영역, 로컬에서의 내 위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절대좌표계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바로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 주변에서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로컬 포지션이 되겠고요. 이 글로벌 포지셔닝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포지셔닝의 대표적인 건 말 그대로 GPS,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갈까의 얘기가 되겠고요. 용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 내비게이션 무슨 장치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GPS 칩이 박혀 있고요. GPS 칩이 제가 처음으로 사봤던 게 2004년인가 3년일 거예요. 그래서 대만 GPS 칩을 그 당시 6만 얼마를 주고 싸게 샀다고 좋다고 하고 이거 RS232 해서 NME 프로토콜 여기에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GPS 칩을 사시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찾으시는데 그냥 NMEA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요. 이걸 다이렉트로 그 해석을 해서 latitude, longitude, 뭐 위도, 경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짓들을 옛날에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GPS는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가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에러가 좀 많았고요. 위성 데이터 한 10개 정도가 있어야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이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당시에 예제도 그렇지만 반경 한 20m 정도가 예,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 위도 경도를 구하게 되면 반경 한 20m, 날씨 좋은 날 개활지라고 불리는 예, 전파 간섭이 없는 곳에 가시면 한 10m 선 이 정도가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그 GPS는 원래 미국 군사 위성에서 일부 데이터를 빼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쓰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 위성 관련된 거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도대체 얼마나 떠 있나 보시면 정말 군사 위성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상업용 위성 데이터들은, 상업용 위성이 한 3,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계대 위치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군사위성에서 이거를 쓰다가 예, 일부 프로토콜들을 얘기를 해서 민간에 돌려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민간 쪽에서도 위성을 띄워서 GPS 정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글로나스가 있고요. 아마 GPS 프로그램들을 받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위성이 까지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위치 정밀도가 많이 올라가서 한 10 정도, 10m, 15m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였고요. 중국 애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독자적으로 위성을 띄워가지고 GPS 정보 네 군데 거를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하다가 러시아도 글로나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유럽이 하다가 중국이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군사적인 목적에서 본다면은 작전 범위에서 위성으로부터 현재 스쿼드들 얘네들의 현재 위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 독도법 갖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성 좌표계를 위성을 띄워서 위성을 가지고 현재 니네들의 위치는 어디야 라고 알려주는 게 좋다 보니, 그리고 그 작전 반경이 넓다 보니 예, 위성을, 군사 위성들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들은 위성 데이터들을 잘 보내줬던 거고요. 예, 유럽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GPS에 의존하고 있다가 보면 예, 탱크에도 GPS 달아야 되고 예, 배에도 달아야 되는데, 유럽의 관점에서도 얘네 두 개가 정보를 데이터를 셧다운을 시켜버리면은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성을 띄우자 해서 띄웠고요.
중국도 당연히 이제 아 위성을 안 띄우면 우리나라 자국 주변을 방어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껴서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띄우고 있죠. 네, 그래서 무궁화 계열 이제 몇 달 한두 달 전에도 우리나라도 위성을 몇 대 띄워가지고 이 위치에 대한 것들을 보정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위성을 자국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 내에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성을 띄워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본다면은 도대체 좀 웃긴 얘기가 되겠지만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 북한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ICBM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주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우주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데이터가 마찰이 없기 때문에 계산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지구의 반경이 실제로 들쑥날쑥하잖아요. 바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 지역을 날아갈 때에 거리 정보라든가 그리고 중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정교하게 알지 못하면 ICBM이 마찰이 없더라도 명확하게 날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각종 데이터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위성 띄워서 지구 뱅글뱅글 돌면서 맨 처음에 중력 관련된 거 체크해야 되겠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성이 현재 자기 위치를 또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고도를 알려면 다른 위성과 통신을 해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성이 없이 ICBM을 아주 정교하게 쏜다라는 것들은 사실 조금 넌센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미제 또는 글로나스 이 두 가지의 GPS 정보를 가지고 대기권 탈출할 때 현재 위치들을 알아서 각도 조절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만들더라도 위치 정밀도는 500km 미만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반경 500km면 우리나라에다가 멀리서 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각종 과학위성들을 띄워서 지구 전체의 중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ICBM은 정밀도가 대폭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방비 많이 내라 하는데 뭐 미제 물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학위성들 많이 띄워서 지구 전체에 최소한 한반도 주변 중국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주변까지 중력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정말 워싱턴에다가 펑 하고 ICBM을 쐈는데 GPS 교란을 하거나 GPS 교란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는 글로나스도 교란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선 재밍을 해주거나 하면은 자기 위치에 잊어버리면서 워싱턴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로컬라이제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 재밌는 사례 예전에 보면 12년인가요? 아 11년인가? 일본에 펑 하고 뭐죠?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전에 그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판 자체가 옆으로 밀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도 1m 정도의 GPS 오류가 생겼죠. 그래서 이 글로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겠고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폴로 이런 것들 달까지 날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먼 거리인데 날아가는 중간에 나는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굉장히 정교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천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날아가면서 특정 몇 개 별들의 위치를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날아가면서 각도를 보정했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멀리멀리에 물체를 날려보냈는데 좌표를 알 길은 없고 날아가면서 중간중간 알아야 되다니 이런 것들이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계에서 달까지 근처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교한 천문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천문 우리나라 저 대전에 천문 연구소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돈 예산들 많이 투입 안 하기 때문에 예, 위성들 계속 날리면서 되게 정교한 데이터들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고 뭐 박근혜가 옛날에 달에다가 뭐 보낸다 20년에 탁도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불가능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랑 연합을 해도 좋으니 예, 뭐 추진체는 바라지도 않고요. 각종 예,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정보들을 얻어서 예, 보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제 꿈은 원래 달에다가 로봇을 보내서 은퇴한 다음에 집에서 그 로봇을 움직이면서 와 달에 이런 데가 있었어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로 보면.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측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은 예, 약 200개의 센서를 이 근처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일본 전역에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진 관측하는 그 센서들이 관측소가 약 4,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확한 진원지를 찾아내는데 우리나라 데이터하고 일본 데이터가 서로 달랐었어요. 그래서 위치는 XY 좌표로 표면 위에서 봤을 때는 거리 오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 진앙이라고 하는 높이 방향 지표면 밑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우리나라는 뭐 200m네 일본은 300m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누가 맞네 하면서 언론에서 기레기들이 서로 싸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터졌는데 여기에 200개가 있고요. 저쪽에 일본은 조그맣잖아요. 네, 조그맣게 그렸고요. 네, 여기는 북한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여기 4,000개가 몰려있어요. 여기에 데이터를 추정하는데 누가 더 유리했을까? 그리고 개수가 많아서 유리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가까우니까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뭔가 의미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좀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이즈모라고 불리는 이 매스 스프링 댐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소개하고 이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센서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걸 수식으로도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자동자가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런 자료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스프링 댐퍼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뭐 로봇 쪽에서도 많이 나왔고 뭐 지난 학기 응용로봇 공학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예, 그러면 매스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댐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2차 시스템으로 표현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mx2 더하기 cx. kx는 f 예,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고 밑에서 내가 f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뭔가 꿀렁꿀렁꿀렁 하겠죠. 이때 입력은 F가 되겠고 출력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F를 넣으면 X가 얼마만큼 흔들리는가 뭐 이겁니다. 네, 여기 있는 수식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F는 MA라고 하는 4학년들은 대부분 역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요새는 뭐 역학은 안 가르치고 거기 역학 수업에서 STM 가르치고 앉아있다던데 좀 답답한 노릇인 뿐입니다. 자, F는 MA인데 그러면 F는 뭘까? 외력이잖아요. 얘가 MA로 움직여야 되는데 외력은 스프링과 댐퍼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력은 내가 집어넣는 힘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넣는다면 외력 F가 있겠고요. 스프링이 얘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라 반대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면 스프링이 이쪽으로 밀면 얘는 이쪽으로 반대로 밀리겠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매스가 위로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프링이 이쪽으로 당기겠죠. 그래서 방향이 이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스프링이 반대쪽으로 당기는 마이너스 KX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에 있는 댐퍼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당기니까 마이너스 CX2예요. 그래서 X가 위로 간다라는 걸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갑자기 이제 휙 움직이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CX부터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붙은 것들이 이제 MA는 MX2-이니까 이게 넘어가서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리뷰했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미분을 한번 할 때마다 S가 등장하니까 MS제곱 X가 됐고요.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고 여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표현된 XS입니다. MS제곱 CX도트는 한번 미분할 때마다 S가 붙으니까 MS제곱 CS 더하기 K 그리고 XT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하고요. F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FT였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니까 그냥 간단히 FS라고 썼습니다. 입력 대비 출력을 보고 싶어서 입력 F분의 출력 X를 보면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지고 얘는 잘 알고 계시는 근의 공식으로 표현해서 해가 두 개 나오겠죠. 네, 정확하게 여기 M이 지금 사라졌는데 그냥 M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뭔가 첨자 C가 붙어야 될 겁니다. 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M이 올라가서 M분의 1이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P1, P2가 생기고 얘네들은 극점이라고 불렀죠. 극점 폴입니다. 그리고 0점은 없습니다. 위에가 0이 되는 경우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폴과 제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법론이 되겠고요. 얘네들의 해는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리얼 넘버 실수가 되질 않고 대부분 스테이블한 시스템의 경우 얘들이 복소 공간. 여러분들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해를 구하면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i 복소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1, p2는 복소수인데 폴이기 때문에 여기 x자로 일단 이렇게 얘를 그려봤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경우로 만약에 문제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즉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여기에 이 숫자 1, 1, 1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숫자 1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리는 TF가 위에 있는 숫자, 이 수식에 위에 있는 숫자, 밑에 있는 수식에 차수대로 행렬로 대입하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과 제로에 대해서 배우실 때 대충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 다음에는 TF라는 거에서 분자, 분모 대입하시면 이런 그림이 트랜스퍼 펑션에 얻어지고 루트 로커스 극점 궤적 방법인가?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근궤적? 예. 근궤적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간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축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조건 안정한 시스템이 되고요. 이 해가 왼쪽으로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댐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가 왼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이라고 불렀잖아요. S가 있는 부분이 바로 댐핑이잖아요. 그래서 C는 1이라는 댐핑이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어서 S제곱 더하기 1이면 S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 생기니까 이쪽보다 이쪽에 해가 하나가 있으면서 얘는 무조건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없죠. S제곱 더하기 1은 다시 거꾸로 보시면은 MX2 플러스 KX인 거. 맞나요? 좀 이상하게 됐다. 제가 거꾸로 잘못 얘기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여기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이라고 됐는데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이거는 원래대로 요 수식으로 돌아가면 무언가 mx 투다 플러스 kx 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s제곱 더하기 1이 0이라고 하면 s는 플러스 마이너스 i죠. 이걸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가?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특정한 여유를 가지고 스테이블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스테이블 하긴 한데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요 부분 여러분들이 PD 컨트롤 하실 때에도 P 컨트롤하고 똑같게 되죠. 스프링의 영향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스프링만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는 게 없어서 무한히 흔들리죠. 바로 그 무한히 흔들리는 거. 이 축 위에 있게 되면 무한히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서 계속 흔들리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진이라는 표현이 들어온 겁니다.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로커스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는 폴이 어떻게 생겼는가만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근계적 루트로커스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무언가 여기에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0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부분이 플러스 값이 있어서 얘네들의 폴이 여기에 플러스 값이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생기거든요. 왼쪽에. 왜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수식이 되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a.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여야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폴의 위치가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플러스여야 댐핑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은 이걸 무조건 물어봐서 졸업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근계적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좀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이 부분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을 발견하는 것은요 수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식을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지 말고 그냥 쭉 갈까요? 앞부분에 이게 한 10분 정도만 이 수식만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가 입력 F가 들어왔어요. 폴스가 들어오면 변동이 없이 빵 폴스가 들어오면 위에 있는 게 출렁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실 때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여기에 폴스가 들어오는데 폴스가 임펄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임펄스는 뭐냐면 망치를 한 때리는 거죠. 여기에 위치 변동이 없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돼서 망치를 빵 때려요. 때리기만 해도 위에 있는 건 출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펄스는 뭐냐면 얘가 움직이지 않고 얘를 때릴 수 있죠. 칠판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칠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F를 준다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꾸 스프링 같은 모델 때문에 이게 변동이 될 거야. 변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서의 예제를 보시면 칠판을 때리는 것처럼 힘 F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위치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진계의 경우에는 이 부분, 이 메스 스프링 댐퍼를 땅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땅이 지진이 오면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죠. 그래서 폴스가 아니라 흔들리면 이 부분을 진짜로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그때 얼마만큼 흔들렸는지를 확인하는 기계가 자이즈모미터라고 불리는 지진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이 좀 바뀝니다. F는 MA라고 놓게 되면 바로 이 부분 MA인 그대로 MX2 되고요. 외력 F는 얼마일까? 라는 게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제 외력 F는 없어요. 아, 여기에 이거는 외력의 총합이고요. 아까의 문제는 이쪽에서 외력 F를 줬는데 이제는 외력이 없고 변이만 있습니다. 변이만 있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움직이게 되면 X값이 위로 이만큼 올라갔고요. Y도 뭔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움직이면 스프링이 이쪽으로 당길 거고 댐퍼가 이쪽으로 당길 텐데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는데 얘가 X만큼 움직였고 Y도 움직이니까 X하고 Y의 차이만큼이 되겠고요. X도트하고 Y도트의 차이만큼이 힘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y만 남겨놓고 x 도트는 이쪽으로 넘기면 아까하고 똑같은 수식이 여기 나오고, 예, 여기는 이제 힘이 아니라 y의 변이와 속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라플라스트는 이걸 그냥 풀려고 하면 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바꿔서 x하고 y라고, y는 시간의 함수죠. 지진파예요. 예? 아, 정확하게 이게 지진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표면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x하고 y로 표현되니까 입력이 y가 되겠고 출력이 x가 돼서 y분의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진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기록을 하겠죠. 지지직 하고서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은 뭔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 보이시잖아요. 밑에 종이가 굴러가면 펜이 그림을 읽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x하고 y의 관계에 대해서 역시 또 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폴과 제를 보시면 폴의 위치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아까 있던 M, K, C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가 0이 되는 경우, 즉 0점, 제로가 생깁니다. 제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폴의 위치는 똑같이 아까의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제로라는 게 생기고 전체 시스템 거동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얘는 지금 폴이 두 개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요 녀석들의 거동은 이 커브들하고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매트랩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고, 예, 여기에 첫 번째 예제는 매스, 그리고 또 댐핑, 예, 스티프니스, 스프링이 다 숫자 1일 때가 1을 대입을 했고요. 매스는 0.5이고 C하고 K는 1인 거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폴의 위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0.5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어때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거는 얘가 좀 이렇게 커브 형태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그 지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 똑같습니다. 단지 요 부분의 커브가 약간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고요. 매스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매스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점점 꺾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제들을 보시면서 하나씩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매스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스가 작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하이 프리퀀시로 주파수 레벨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눈치껏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진계는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지진계에 여기 아까 여기 롤러가 있고요. 화장지 같이 생긴 롤러가 쭉 당기고 있고 여기에 이 끝에 펜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계의 시작점은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X하고 Y 두 가지의 차이점들이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겠죠. Z는 X 빼기 Y라고 우리가 적어놓으면 실제로 기록이 남는 거는 X하고 Y의 두 가지 차이값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X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X하고 Y 두 가지의 차이값이 지진계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요, Z는 X 빼기 Y라고 해서 다시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X 빼기 Y는 Z, X 빼기 Y는 Z 해서 Z와 Y의 수식이 될 거고요. 입력 Y에 대해서 출력이 Z가 나오기 때문에 Y하고 Z로 표현해서 이와 같은 트랜스퍼 펑션들을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얘의 그 주파수 레벨만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S는 뭐냐면 시그마 플러스 오메가 J라고 하는 정확하게 복소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기초에서 복소 평면을 다루는데 시그마는 리얼 넘버, 실수축에 있기 때문에 시간축에 대한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시그마는 없고
S는 오메가 J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 오메가라고 하는 루트로 코스를 그리는 또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복소 평면에 시그마는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거고요. 오메가는 주파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툭 있는데 갑자기 빵 하고 때리면 살짝 흔들리다가 얘가 계속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파수 대응만 보고 얘가 얼마만큼 처음에 튀는지는 보지 않겠다. 그럼 시그마는 0인 경우로 S는 오메가 J만 넣게 되면 우리가 보드 플롯이라고 하는 주파수 영역에 값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오메가 J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오메가 N은 뭐냐면은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라고 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고유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오메가로 이 모든 문제를 표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 하고서 이게 조금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3학년 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여기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지진파 밑에서 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뭔가 가속도 레벨이 되겠죠. 지표면에 가속도 입력이 들어왔을 때 지진파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해서 보시면 오메가 n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커브가 되겠고요. 여기에 x축이 오메가 n분의 오메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n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는 바로 이 y의 주파수 레벨입니다. 오메가하고 오메가 n이 똑같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니까 0분의 1 무한대가 되면서 얘들 그림이 쫙쫙 찢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진파형이 들어왔는데 y 지진파형이 이 시스템의 오메가 n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물은 무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쓸모없는 결과가 되어버리겠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진동수가 딱 맞아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그리는데 똑같은 이 장비의 매스 스프링 댐퍼하고 똑같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이게 너무 많이 흔들려서 종이를 부룩 찢어서 바깥에 그려질 겁니다. 그 파형이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같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은, 즉 오메가 n을 되게 크게 잡아놔야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개인값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것들이 특정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는 오메가와 오메가 n 중에 오메가 n이 되게 작아서 오메가가 높은 하이 프리퀀시 대용만 제거할 때는 오메가 n을 낮춰서 넣는 게 좋겠고요. 나는 조금 저주파 대역을 보고 싶어 하면 오메가 n을 되게 크게 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측정을 하는데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는데 정확하게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매스가 크면 오메가 n 제곱이 되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되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진동수가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여기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이런 걸로 설명해 볼까요? 그죠? 이게 잘 보이시죠? 이게 되게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철렁 하면서 속도가 느린 주파수가 낮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벼우니까 또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되게 높죠 지금. 그리고 길면 길수록 주파수가 뉴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얘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띵띵띵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를 달아놓고 질량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지진파형은 속도가 좀 빠르고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갖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지진파형이 되게 느려서 출렁 한다면 우리는 고유 진동수하고 입력 데이터 출렁 저주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메가 n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가야 이 부분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 n이 높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n이 높아지려면 매스가 작아지거나
K값, 스티프니스가 높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진계가 저주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주파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지진파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고주파 영역을 재야 된다면 여기 있는 오메가N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재야 될 겁니다. 이게 오메가가 비례하잖아요. 이쪽 속도가 빠른 부분을 재고 싶다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오메가N이 되게 커져서 오메가N 제곱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오메가N이 작아져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오메가N이 작아져서 요 팍 그 공명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 오메가N이 작아지려면 매스가 커지거나 스티프니스 K가 작아지는 K가 작아지려면 이런 막대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예, 물질이 똑같아도 길이가 길면 길수록 K값이 낮죠. 작아지죠. 그리고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K값이 엄청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K를 바꾸거나 M을 바꾸는 형태로 오메가N 제곱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센서들을 활용을 할 때의 지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예전에 이제 지진이 나서 제가 이거를 재미삼아서 자료로도 만들었었는데요. 16년인가? 그때 이제 데모가 저 지진이 나서 곧바로 그 다음날 수업이어서 제가 그날 내용들을 이렇게 바꿨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그 되게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요. 우리가 땅의 주파수를 직접 잴 수는 없습니다. 땅에 무슨 센서를 박는다고 재시는 게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매스 스프링 댐퍼가 얼마나 흔들리든지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재는 센서가 자이즈믹 센서라고 불리는 지진계입니다. 이 지진계는 옛날에는 그냥 뭐 이론적인 재미구나 그냥 이렇게 여겼었는데 이 지진계하고 똑같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센서가 생겨났죠. 그래서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이게 어디였어요? IMU 센서 같은 겁니다. 뭐?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가속도계 센서 잘 아시잖아요. 이 가속도계 센서는 무언가 우리가 여기에 부착해놓고 흔들면 가속도를 재줍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에 직접 가속도를 붙이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뭐가 그래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뭐가 재주는구나 이제 여기에 가속도를 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가속도 센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 보셨던 이 자이즈믹 센서하고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MEMS 기술로 시각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IMU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대전에 있는 모 교수님이 옛날에 버클리에서 만들었던 거에 새로운 버전이고요. 여기에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뭔가 다른 것들을 넣어주면 이 사이에서 정전기, 일렉트로스태틱 풀스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흔들리거나 또는 이렇게 생겨있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 단위잖아요. 이렇게 생긴 칩이 있는데 그걸 흔들게 되면 안에 있는 진자가 흔들리겠죠. 네.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있고 바깥에서 뭔가 흔들리게 되면 이게 마치 스프링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쪽 그 거리 두 개가 바뀌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압 차이들을 재서 이걸 가지고 센서로 증폭을 해서 그러니까 앰프로 증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숫자 레벨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D를 거쳐서. 그래서 이런 센서들의 경우에 보시면은 내가 재고자 하는 가속도가 Z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속도가 내가 재고자 하는 게 되게 높아야 된다. 예, 중력가속도 G 9.8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보셨던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메가 N을 내가 재고자 하는 범위 안에 이쪽으로 밀어서 여기서 재거나 아니면 내가 재야 되는 대상이 여기에 있다면 오메가 N을 낮춰서 여기 있는 걸 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재고자 하는 게 이 근처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속도계의 경우에 보시면은 1G부터 4G까지 잰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에서 포지까지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오메가 n을 낮춰서 그 안에서 재는 거고요. 이 녀석들이 내가 잴 수 있는 범위보다 되게 범위, 내 장비보다 되게 낮은 영역에 있다면 오메가 n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가볍게 만들어서 재는 겁니다. 근데 MEMS 쪽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얘들의 질량이 요 안에서 흔들리는데 나노 레벨이니까 질량이 굉장히 작겠죠. 질량은 굉장히 작고 오메가 n 재고, 저는 이걸 뭐 연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질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K는 어때요? 실리콘이 거의 쇠급으로 경도가 높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이 값이 굉장히 높은, 스프링 개수가 굉장히 높은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오메가N 제곱이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주파 대역이 되게 높게 있고, 그래서 아까 커브에서 보시면 아마 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오메가N 제곱이 이쪽으로 되게 밀려 있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커브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우리는 요 구간만 잴 수 있고 요 근처에서 잘라져 있는 게 아마 포지 정도의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지보다 더 높게 되면 여기에 위아래 공명이 되는 현상하고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센서 공학에서 보드 플롯들과 그 다음에 바로 이 현상, 이거는 이제 센서 쪽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파수로만 이해를 하시고 물리적인 현상하고 관련된 건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노 스케일에서는 매스가 작으니 이 값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고요. K 값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카본 소재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띵띵띵 하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센서를 쓰실 때는 스펙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스펙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알고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무슨 MPU 뭔가 뭐 이런 가속도계 보시면은 데이터 슈트 하고서 찾아보세요. 뭐 여러분들의 칩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데이터 슈트, 절대로 한국말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쳐보시면은 PDF 받아보실 수 있고, 그 PDF의 뒤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보드 플롯들이 주파수 레벨에 걸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게인 값이 작아지는지 커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압 레벨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주파수 레벨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변화율을 되게 잘, 이걸 AD로 보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흔들리는데 이걸 주파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게 되면 얘 값이 0에서 255가 아니라 0에서 128까지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절대값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센서를 쓰실 때에는 내가 이 정도 나오겠지 해서 0에서 128로 썼는데 이거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흔들리면 갑자기 뭐 0에서 255가 된다거나 이렇게 게인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서를 쓰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정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서 하시는 거,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내가 잘 잡아줬는데 주파수를 갑자기 높이거나 낮추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값하고 다른 범위 안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많은 저가 센서들은 보정되지 않습니다. 자, 놀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상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뭔가 동작하는 거에다 써봤는데 뭔가 한 세네 바퀴 돌 때 1초에 한 3바퀴, 4바퀴 도는 거에선 잘 동작하는데 1초에 한 3,000바퀴 돌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전문가를 찾죠. 보통은 그리고 돈을 주고 해결하려고 하죠.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 슈트를 보시면 어차피 이거는 속도가 빨라지면 쓸 수 없는 센서였습니다. 딴 센서를 사야 됩니다. 그럼 네가 한번 사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월급도 올라갑니다. 예.